부산대학교 등 국내외 13개 대학의 공학도들이 5년째 해외 현지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냉수를 이용한 냉장 시스템 등 현지 주민들을 위한 설비를 제작해 기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실천반을 운영하는 등 청렴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한류상설공연, 왕비의 잔치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시민이 직접 공연 속에 왕비가 되어 무대 인사를 하고 공연 참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국악원은 밝혔습니다. 영도구 영선 이동청년회가 지난 20일 흰여울 문화마을 일대에서 방역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이원 공간 1주년을 기념해 이원 작가가 미술관에 기증한 올해 새 작품을 발표합니다. 작품은 다음 달 3일 오후 제막식을 통해 공개됩니다. 부산시가 국가기록원 등과 공동으로 한국전쟁 시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피란수도 부산 기록찾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국가기록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이 한중수교 24주년을 맞아 제3회 한중여성교류를 위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양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CJ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